대박 주식 시리즈 198탄이 되겠습니다. 자,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, 이 차트의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198탄인데요.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 주가가 잠재자산이 얼마인가? 만 원입니다. 만 원. 자, 만 원인데요. 영업이익이 지금 점차적으로 줄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, 여러분들. 자, 왜 주는가? 단기 순이익이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. 자, 단기 순이익이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가? 지금 뭐 코로나 사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거의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인 종목들도요. 이제 대공황이 오면 더 영업이익이 적자를 지속을 하게 될 것이다. 자,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있는,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대박이 터지게 될 것인가? 아무도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죠. 자, 이랬을 경우에 투자 종목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. 자, 이 종목 또한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적자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. 자,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매수를 해서 인생 대박을 내게 할 것인가? 전문가의 영역이죠. 자,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,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지게 되는가? 이번에 전저점이 2,800원까지 빠졌습니다. 자, 잠재자산이 만 원짜리가 지금 급격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요. 자, 지금 내토막이 난 겁니다. 내토막. 어차피 대공황이 오면 견뎌낼 이 회사는 없습니다. 아무리 영업이익이 좋은 종목도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적자로 전환이 되거나 이런 거 감수하셔야 됩니다. 이제는요. 대공황을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적자 어느 기업이든지 다 적자로 전환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. 자, 감수하시고서 주식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이 종목 이제 대공황이 왔을 경우에 전저점 2,800원을요 깨고 내려가게 되면 저는 1,000원 미만이라고 봅니다. 1,000원. 그래서 이 종목이 1,000원까지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먹어도 900%요. 1,000원 미만으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 뭐 이건 뭐 초대박 상품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를 은근히 하고 있습니다. 자, 우리가 이 종목을 선택을 할때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 반복인 기업이 있고 적자 지속이 되는 기업이 있고 흑자 지속이다가 분기별로 뭐 경기 흐름이 갑자기 뭐 끊겼거나 안 좋아지면서 적자로 임시 적자폭이 커지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. 자, 지금은요 어느 기업이든지 대기업도 지금 빵빵 나가 떨어지는 판에 중소기업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. 그래서 적자폭을 감수를 하고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얼마나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이 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미 감안을 하고 충분하게 감안을 하고 잘 이겨낼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. 이제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면은요 점점점 영업이익이 적자 폭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 저는 이번에 바닥이 2,800원가량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무조건 1,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. 자, 1,000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는요, 이거는 뭐 그냥 쇠뻑이 저는 터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종목으로 인해서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었을 때 1,000원이면 900%는 뭐 터지게 될 것이다. 자, 1,000원 미만으로 500원까지 주가가 빠진다? 자, 이번 1,400포인트였을 때 2,800원을 깼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은요, 이 종목은 틀림없이 2,800원을 깨고 내려가서 1,000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라는 게제 예측입니다. 그래서 이 대박 주식 시리즈 198탄으로 제가 지금 선정을 했는데요. 자, 지금은 대공황이 지금 오는 시기가 아닙니다. 이번에 한번 신호탄이 온 거죠. 그래서 이 종목이 2,800원 대비 지금 얼마까지 올랐는가?
거의 지금 80%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. 80%. 자, 80% 급등을 하고 있는데, 요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하느냐. 자, 돌파 시도를 한다라고 해도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다시 하방 압력을 아직까지는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셔야 돼요. 자, 대박 주식 시리즈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저희 카페, 자, 유튜브 보시면은요, 자, 이 바로 밑에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 후원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.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 국민기업 관성 이 페이지가 나오는데요. 자,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종목 추천드리면은 뭐 900%짜리이기 때문에 최하 1,000만 원이 추천 금액입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어렵게 사는 피눈물을 흘리고 사는 이때에 돈 버는 기술로 갖고 있는 내가 이 어려운 시기에 개인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. 그래서 제가 수익 사업을 포기하고 지금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. 그래서 한 종목당 후원금 100만 원 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제가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.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, 매달 18일날 공시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연 6% 지금 공시를 하고 있는데 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 잘 지켜보십시오. 자, 어제도 공시가 이루어졌습니다. 자, 고액 배당을 원하시는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신호탄이 이제 언제 터질 것인가. 자, 바로 첫 번째 신호탄 여기죠. 자,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월가이들이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파생상품으로 하락장에다가 포지션 구축이 이뤄지면서 배팅을 한 날이 바로 요날입니다. 요날 제가 저희 카페에다가 글 썼어요.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. 자,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. 2월 26일 날 제가 글을 썼습니다. 자,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. 그리고 난 다음에 대폭락이 1400포인트까지 왔죠. 이제 주가가 많이 반등권이 왔는데요. 자, 이때의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습니다. 제가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 국가부도의 날이 정말로 크게 터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. 그때 여러분들은 제가 이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 돈 많으신 분은 190개를 다 사시고요. 돈이 없으신 분은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 추천을 받으셔서 이 엄청난 대공황이 여러분들한테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.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지금 거의 100%까지 지금 급등을 했잖아요. 100%까지. 자, 급등한 이유가 뭡니까? 그만큼 밸류에이션 폭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대박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들 이런 종목으로 미래를 바꾸셔야 됩니다.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대공황이 오면 꼭 미래를 준비하시고 1000%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못할 이 엄청난 불황이 준비된 자한테는 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. 자,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.